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로 23절 마가복음 9장 14절로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신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따라 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핵심 말씀은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앞에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뭐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연히, 당연히 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이번에 욥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기 개론을 쫙 다시 봤어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1장 2장에 욥이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세요. 야, 이 욥은 대단한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 욥을 어떤 그 주석에서는 어떤 그한 지역의 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 왕. 그러니까 재벌 중에 재벌이 아니라 어떤 권력가. 그냥 보통 재벌이 아니라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와지.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 말해, 아니다. 내가 축복하지 않아도 얘는 나를 잘 섬겨. 마귀가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축복 걷어가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냐고. 하나님이 지금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안 섬길 수도 있다. 막 시험하게 하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욥의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 자녀들 다 죽게 만들. 욥의 몸에 막 온갖 질병이 막 고통스러워.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요, 욥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욥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너는 교만하다 그러고 막 욥을 엄청나게 힘들게. 계론에 뭐라고 되냐면은 1장 2장에 나왔던 그 마귀가 3장부터는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욥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이렇게 힘들고 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네가 뭐가 많아서다?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네가 얼마나 악하면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막 욥을 막 욥의 아내도 뭐라 그래요? 당신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친구든 가족이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마귀는.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말은 지금, 응?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악한 마귀는 기도하게 해? 못하게 해? 못하게. 내가 맘먹고 성경 좀 보려고 그러면 뭐하게 해? 못하게. 내가 오늘 맘먹고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뭐해? 자꾸 방해를 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정말 여러분, 예? 내 기도원에 간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기도원 가려고 맘먹으면 갑자기 또막 몸이 쑤시고, 뭐, 날씨가 안 좋으면 괜히 건드시고, 또, 예? 뭐 주변에서 뭐 약속 잡자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요,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마귀 하는 일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막 은사가 생기고요, 막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시되었도다? 새 것이 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새로운 것이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요, 예? 자꾸 그 사람 보면 옛날 것이 생각나고, 예? 자꾸 상처가 떠오르고 이러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을 볼 때도 새 마음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전 것을 떠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역사가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 이전 것으로 저 사람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줬던 거 옛날에 나 힘들게 했다. 자꾸 그거 떠올리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소망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 그 기적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도 어떤 왕도 악한 영을 내쫓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뭐예요? 떠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악한 영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죠. 안 되는 일이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되지 않았던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해서 내년에는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따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게 뭐예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병들기도 하고 또 치료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어떻게 해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요, 합력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합심하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뭉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품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약에서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경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예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 여기서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어떤 귀신 들린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서 말 못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말 못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뭐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한다는 게 귀신이 들려가서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해 못해요? 못하게.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악한 영이 기도를 하게 해 못하게요? 못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게 해 못하게요?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하게 못하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뭐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이 떠나가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 못하는 것이 말이 열리게 되잖아요. 찬양할 수 없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할 때 막 두려워서 말도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좀 시간이 돼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로마서의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연구하게 됐는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그 종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다시 좀 이제 다른 주석서를 더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야, 여러분 옛날에 그 노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예가 있는데 그두 가지 노예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돈 주고 사서 노예처럼 쓰는 그 노예가 있는데, 6년을 일하면요, 1년은 풀어준대요. 자유를 준대. 안식년처럼. 그런데 한 노예가, 한 종이 주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1년 동안 휴가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1년 동안 휴가 가려면 좋아 안 좋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저는 휴가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나머지 1년도 주인님 밑에서 뭐 하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요, 그때 귀에다가 구멍을 뚫은대요.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름을 새긴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 주인의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데, 여기서 종의 특징이 하나 알려줄게요. 이 귀에 귀걸이를 한 종과 귀걸이를 하지 않은 종의 차이는 뭐냐면, 귀걸이를 한 종은 종인데 아들 대접을 받는 종이래. 어떤 대접? 아들 대접. 그러니까 종인데 눈치 보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예? 눈치 안 보는 종이야. 주인의 것이 꼭 누구 것이야? 내 것이야. 왜? 평생 동안 나는 주인에게 뭐 하기로? 충성하기로 뭐를 했어요? 서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급 주고 돈 주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주인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은 거야? 내 자식같이 그냥 쓰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이 종은 종인데 이제는 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이사의 종이다, 뭐 누구의 종이다 그러면요, 같은 종인데도요 그 취급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군대로 말하면 어떤 뭐 별의 장군의 종이다 그러면 거의 지위가 우리가 볼땐 종인데, 장군의 거의 아들 같은 지위에 뭐예요? 왜?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종 무시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차일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종된 사람, 그냥 쉬면 쉬면, 이걸 그냥 무슨 언제든지 교체.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나는 평생 주인에게 헌신하겠다고 그러한 귀에 구멍을 뚫은 그 종은 그때부터는 그 지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려. 주인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진다. 종은 종인데.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럴 때, 이게 그냥 주님이 억지로 네가 종이 되라, 억지로 네가 전도자라 되라, 물론 처음에 주님이 부르셨지만 나중에 그 바울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내 스스로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뭐를 한 거예요?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낮추신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버려?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제가 오늘 그 파트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주님의 종이 됐다는 게 이게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한다.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응? 종은 종인데 어떤 친구 같은 아들 같은 종으로 뭐예요?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시잖아요. 제가 욥기를 이제 이번에 전체적인 개론을 연구하면서 욥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있는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냥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고난이 왔냐고 따지고 막 예?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 너무 해석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고난을 주셨구나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 전체의 주제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많아요. 너희가 잘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예수를 위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막 예?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예?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요. 주님이 귀신을 쫓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를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18절 보니까 악한 영들이 귀신이 와서 막 거꾸러뜨리고 18절에 보니까 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뜨리고 막 하는데 제자들이 이거를 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아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제자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담대히 귀신을 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뭐예요? 더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큰 일도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뭐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가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불가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봅시다.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 지금 어떤 세대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예? 정말 이 실망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뭐가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 그가 땅에 엎드려져 그러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기서 보니까요 이 악한 영이 귀신이더라 심히 경련을 막 그냥 온몸을 떨고 막 거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겁을 주는 거 우리를 막 더 무섭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땅에 엎드러지고 막 거품을 막 뒹구르고 막 완전히 누가 보면 진짜 응? 엄청 막 응? 무섭게 보이겠죠. 심히 경련.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악한 영은 오히려 막 발광을 떨고 오히려 막 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막 예? 더 겁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 때로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요 이 끝판왕은 끝판으로 가면요 막 더 강렬해.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거품을 일으키고 말 못하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구르게 만들고 거꾸러뜨게 만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복음은 자유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자유의 영이에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뭐예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에 SBS에서 무슨 또 연예인들 막 대화하고 무슨 뭐 나누는 데서요. 어떤 연예인이 야 우리 내년에 사주 좀 사주 팔자 좀 볼까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막 연월 일을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당신 내년은 이렇고요 내년은 이렇고요 내년 이렇고요 하, 막 기분 좋아하고 턱 막 기분 나빠하고 하, 내년에는 뭐 돈이 많이 들어 내년에는 돈이 센데 내년에는 뭐 건강 이야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쌍둥이가 연월일이 똑같으면 태어난 게 똑같으면 시간도 비슷한데 그 운명이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쌍둥이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주팔자로 말하면 쌍둥이는 어때야 돼? 운명이 똑같아야 돼. 제 친구 중에 쌍둥이 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지 시험 볼 때 면접 때 동생이 형이 가도 몰라. 대리시험 쳐도 모르고 그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한 친구는 행복하게 살고 한 친구는 힘들게 살아. 그럼 쌍둥이면 운명이 똑같아도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내년에 이럴 거다. 그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진짜 이게 방송이 큰일 났다. 참. 그리고 거기 자막으로 나 믿지 마세요. 신봉 금지 막 그런데요. 홍보해 주고 있어. 자막으로는 여러분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막 그렇게 해 놓으면서요. 막 그 출연자들은 막 신나 가지고 막 진짜 장난 아니다. 어떻게 정확하냐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새해 점을 보고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 생각에 악한 영에 그냥 굴레에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어떻게 괴롭히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제가 왜 이 말씀 아까 그랬죠. 욥이 고난당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을 뭐야 욥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건들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면 친구들을 통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절망적인 얘기해서 욥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왜 죽었어? 예수님 팔고 나서 그가 막 고통스러웠어. 마귀가 뭐라 그랬을까? 너 예수 팔았잖아. 어? 넌 네가 무슨 예수의 제자야. 너는 빨리 목매달아 뭐하라고? 죽어라. 악한 영의 역사가 뭐예요? 자꾸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뭐예요? 그를 죽이려고 물 속에다가 집어넣고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예?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의 하는 이름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그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 아닙니까? 뭔가에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눌려 있고요. 어떤 사상에 눌려 있고요. 어떤 사주팔자에 눌려 있고요.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 있고요. 질병에 눌려 있고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자에게? 믿는 자. 누구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야, 여기서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뭐를 질렀다고요? 소리를 질렀어. 저는 이것을 보면요. 이 아들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도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질.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속에도 지금 불신의 영이 뭐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듣고요? 예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같이 자녀에만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세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엎드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진정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새로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디모데 후서 우리 큐티에 나온 말씀, 요즘에도 로마서 말씀 쭉 연구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를 하나님이 불렀다. 이런 생각을 저는 별로 그렇게 막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요. 내가 그런 하나님 특별히 불렀다. 이런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냥 바울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떠났다가 막 예수님 핍박하고 막 이런 그런 막 세상 길로 갔던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서요? 딱 선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주의 종이 돼야 돼. 너 선교사가 돼야 돼. 주는 그래서 저는 베드로는 뭐죠? 예수님의 그냥 직속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쭉 그냥.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는 두 라인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라인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같이. 베드로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쪽에서는 이 바울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주님이 날 불렀다. 나는 사도다. 근데 이 베드로 쪽에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쪽에서는 네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길 같이 사역을 했냐.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부르심이라는 게 저는 어떤 그런 회심을 하고 막 세상에서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이렇게 바울 묵상을 해보니까 아, 꼭 그런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태신앙도 얼마든지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다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는 꼭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그런 부르심을 생각했는데 아, 아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다 뭐예요?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내가 좋아서 내가 찬양 좋아하고 내가 말씀 좋아하고 내가 그냥 설교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좋아서 그냥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꼭 그 생각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아, 아니다. 내가 원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내가 원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 그럼 저만 불렀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먼저는 선택했어. 택하여. 따라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믿으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셔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했다는 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선택하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셔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바울과 같이 주님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흔들려요. 내 믿음은 연약해. 그러나 주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25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시작. 예수께서
뿌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알렐루야. 예수님은 그 정체를 아신 거예요. 이를 말 못하게 하고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여러 가지 따라서 더러운 귀신 구체적으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이 정체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의 그 욥의 친구들 성경도 많이 알거든요. 아주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꾸 욥을 절망시켜. 욥을 죽게 만들어. 그 마귀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악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악한 영이 나갈 때 26절 귀신이 뭐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근데 또 보세요. 24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도 악한 영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소리 지르고 악한 영이 떠나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가니 그 아들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도 소리 지르고 뭐예요? 떠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나가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나가. 그래서요? 넘어지면서 나가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요. 그런데 쓰러져 버려. 힘이 없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악한 영이 뭐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에 이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악한 영이 뭐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이야.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가고 1학년 때 그 저희 전도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설교를 하라는 거야. 내가 그때 처음으로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처음 설교한 거예요. 처음 설교했어. 준비를 많이 하고 막 뜨거운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처음 설교 여름에 그 앞에까지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꽉 잡고 막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도 기억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러면서 약간 이게 좀 정상이 아니고 내가 나오라고 안 했는데 그냥 그 처음 온 애예요. 걸어 나오고 약간 좀 이제 딱 순간 느낌에 이거 악한 영이 들린 아이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처음 설교하는, 신학교 1학년 때, 여름 성교 처음 설교하는데 기도회 인도하는데, 아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하거나 이렇게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 안에, 야, 이건 처음 설교인데, 귀신 들린 어떤 그런 친구가 나오는 걸 보면서, 한쪽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 왜?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뭐 한 거야? 드러난 거야. 근데 거기에 감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막 같이 통성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잊지 못해요. 처음엔 막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고 예수의 이름이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요 그 숨었던 악한 영이 어떻게 해버려요? 드러나버려요.
어린 아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어떻게 돼요? 드러나와, 막 걸어나와. 그냥 쉽게 나오라고 안 했는데, 그냥 걸어나와요, 기도하는데. 막, 안수 기도해주고, 막. 깜짝 놀랐죠, 뭐냐고. 막, 얼굴 표정이 좀 정상이 아니야. 제가 그런 기억이 나,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이름이 역사하면 그와 같이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니까 막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마지막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니까 그 앞에서 악한 영이 어때요? 떠나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무서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무서워 벌벌 떨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서워하든가 아니면 악한 영을 내어 쫓든가. 오늘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마귀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여러 가지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앉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아 저게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뭐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누가 나를 욕하거나 누가 나를 막 핍박하거나, 에? 저주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악한 영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속에 막 대적하는 영들이 있잖아요. 그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을 내어주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말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가니까. 에? 말도 하고 듣게 되고 정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에?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깨끗하게 됐어요. 이 아이를 죽이려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악한 영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묻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빼앗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게,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약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받아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귀신이 소리지르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 환경에서 많은 괴롭히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결박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므로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523장, 523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523장 어둔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눈이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은 얻으리 얻으리 어마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귀신을 내 구하라 구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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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내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느 세월 빨리 흐르고 새벽 침묵하니 너의 영혼으로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정복했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시 한번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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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소리질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고 우리를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모든 절망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안 부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누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았던 어린아이와 같이 악한 영에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귀를 붙잡았던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다 우리 다같이 주여 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아버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